속내 공원의 도롱뇽 54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도롱뇽 유생이 입자루를 사냥감으로 착각해서 사냥하려 한 듯한 장면을 담은 5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도롱뇽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. 도롱뇽 유생이 잎을 먹으려는 것 같은 장면을 보았을 때 마침내 도롱뇽이 채식을 하는 것을 관찰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장면을 검토해 볼 때 도롱뇽이 잎을 올챙이나 도롱뇽 유생으로 착각해서 사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입자루를 사냥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. 입자루는 올챙이나 도롱뇽 유생의 꼬리와 그럭저럭 닮았습니다. 반면 이 영상에서 도롱뇽이 사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잎은 색깔부터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의 시력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잎을 사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